알뜰 살림꾼 조나영 주부.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한 달에 들어가는 식재료 값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데요. 그녀의 비결은 이 냉장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냉동실에 얼려놓은 채소인데요. 채소나 두부 같은 걸 사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소모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냉동실에 얼려놓으면은 버리자는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냉동실에 쓰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는 채소는 용도에 따라 먹기 좋게 손질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요리할 때도 편한데요.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두부는 얼려서 사용하면 찌개용으로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부의 거실 한쪽에 먹다 남은 대파가 보입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직접 집에서 재배한 거예요.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파를 땅에 심지 않고 물만 줘도 집에서 쉽게 기를 수 있다는 사실? 준비물도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페트병을 적당히 잘라주고 작은 돌을 바닥에 깔아주는데요. 이때 돌을 넣어주는 건 파가 물과 직접 닿지 않게 파가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깨끗이 씻은 대파를 돌 위에 올려주면 완성! 이제 기다림만이 남았네요. 단 5일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정말 빨리 크죠? 채소 같은 겨울에는 굉장히 비싸서 대파 한 단 사와서 세 번 먹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채소도 재배가 가능한데요. 수경 재배에서 얻은 새싹들이에요. 비빔밥, 샐러드 등에 빠지지 않는 새싹 채소. 이것도 물만 주면 쑥쑥 자란다고요? 새싹 씨앗과 재배 용기는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데요. 먼저 재배 용기에 물을 채워 넣은 후 깨끗한 거지면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분무기로 거지면을 충분히 적셔주고 3시간 정도 물에 불린 씨앗을 올려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때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새싹 채소 또한 단 5일이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가게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되니 일석이조! 직접 집에서 재배한 거라서 아이들 먹이기에 무농약이잖아요. 믿고 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깨끗하고. KBS